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프리미엄 자소서 김채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2020 자율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9 자율문항에서 선생님하고 또 캐스트로 만나셨어. 근데 그 내용들 도움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 어떤 부분들을 더 챙겨야 할까, 변화된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등등을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보시면은 자소서 완성 꿀팁이라고 되어 있고, 나만의 자소서지. 그러니까 합격된 글들도 그렇고, 주변에 잘된 글들도 그렇고, 이제 탐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 부분들 잘 강조해서 부각할 수 있게끔 개요 단계부터 정리를 성실하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단계는 이제 공통문항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율문항 작성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면 참으로 좋겠는데, 완벽한 완성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새로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돈을 해두고 자율문항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계속 4번을 위해서 아껴놓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통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공통문항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율문항에 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시면 얘가 이제 2020 상위 16개 대학 자소서 4번 문항이네. 건국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가 올해도 같은 문항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이 해당 모집 단위는 뭘까? 해당 모집 단위는 편입일까? 정시일까? 아니야, 수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답을 하신다면은 공통문항에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에 특화해서 쓰기가 좋다. 그리고 1500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다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고대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이제 고대 입장인 거예요. 고대가 내가 너왜 뽑아야 되냐 이제 묻고 있는 거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 고대가 왜 선발해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저는 고려대학교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인재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저를 반드시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강요하듯이 쓰지는 말고, 군데군데 뭔가 근거를 마련을 해두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고대 입장에서도, 아, 얘가 이렇게 노력하는 아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 잠재력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뽑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겠지. 이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이제 첨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있느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는 일단의 지원 동기를 먼저 정돈을 해두시면은 다른 대학 자율문항 완성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걸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 그걸 참고를 해보시고요. 동국대는 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여기는 지금 천잰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지. 지원 동기를 쓸 때에도 해당 전공에 대한 걸 써라. 진로에 대한 건그 다음이고, 해당 전공에 대한 걸 쓰라라는 거야. 그러면, 저는 지금 고대만 준비하는데요? 동국대 봐야 되나요? 보는 게 좋지. 왜? 지원 동기 쓸 때에도, 여러분들, 지원 동기 쓸 때에도, 나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만 쓰는 것보다는, 아, 이런 대학에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처럼 내가 좀 힌트를 잡자. 과에 대한 내용이지, 진로, 먼 진로에 대한 걸로 학과는 아예 팽개치고 정리하는 그런 경우는 내가 이 선에서 조금 제외를 해야겠구나, 로 감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 자,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 혹은 진로 계획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강대의 경우에는 요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은 보여. 하지만 진로 계획 안에 학업 계획도 있는 거죠. 그치? 그러한 진로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또 이러이러한 학업 계획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 학업 계획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학업 계획인 거잖아, 말하자면. 그래서 이 둘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나는 진로 계획만 택했기 때문에 학업 계획은 쏙 빼고 진로 계획만?
나는 학업 계획만 택했기 때문에 진로는 저리 다 치워놓고 학업 계획만 구체적으로 1, 2, 3, 4학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자, 서울대는 서울대 서류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었어. 자, 요 기간 동안 읽었던 세 가지 책, 의미 있는 책을 쓰는데 단순 줄거리 요약이 아니고 본인이 의미를 두고 내가 했던 활동, 나만의 생각, 고민, 노력들과 한 번 더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이면 훨씬 좋겠다. 줄거리 요약이 되어서는 안 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부터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었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초점 맞춰가면서 개요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책의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들도 있어. 이게 정말 불리한 책들도 물론 있기야 있겠지. 선생님도 대면하면서 그런 것들 조언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의미를 두고 있는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무엇이고 두고두고 추천해주고 싶었던 책은 무엇인가 등등을 먼저 선정해서 그 다음에 전공과 연관을 시켜보는 게 좋지. 본인 선에서 얘는 전공이랑 상관없으니까 재미있게 읽었어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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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도대체 뭐가 남겠냐 이런 거죠. 남들 다 택하는 그런 책들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서울신입대도 당연히 이제 지원 동기를 묻고 있어요. 지원 동기랑 진로 계획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섞어서 쓰기보다는 조금 하나씩 충족시키면서 체계적으로 답하는 것을 추천하고, 성대는 올해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요거겠지. 쉽게 쓸 수 있는 거라는 얘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대학 쓸 때에도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조금은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욕심을 내서 유무형 콘텐츠까지 해서 막 조금 남들이 택하지 않을 것 같은 걸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끌고 끌고 끌다가 비슷하게 이걸 쓰는 경우들이 생겨.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시간 계획을 조금 해보시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선생님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하대의 경우에는 희망 전공에 대한 동기, 지원 동기, 그리고 준비 과정. 얘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 전공에 대한 열정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목표 의식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대학 진학 후에 학업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반가운 소식, 숙대에서도 외대에서도 이번에 4번 문항이 없어. 이대는 원래 없었죠. 자, 외대의 경우는 요 조건을 같이 충족시키는 것을 요청을 하였던 대학이었는데 1500자 받다 보니까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꼈나 보지.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전에 물었던 사항들이 아예 없었다면 모를까, 이제 존재하고는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삼아서 지원 동기라든지 노력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공통 문항에 조금은 녹여낼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건 선생님 생각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9였고 이게 2020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두 개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전 과정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것도 같이 봐두시는 게 전체적인 맥락과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하는 것일까. 고대에서는 그 전 대학에서는 뭐 홍대에서는 등등 요 대학들에서는 조금 조건이 바뀌었었네. 그럼 예전에 뭘 물어봤었지? 하면서 아, 이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궁금해했었구나 등등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건 2019였고 얘가 2020. 선생님 지금 설명했죠? 요거까지 챙겨가면서 선생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첨삭에서 얘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하시더라도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자율문항에서 지금 선생님 설명했던 핵심적인 사항들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